않지 않아 차를? 돌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없는 것 같아. 그렇지. 가게들이 없어. 그치. 외졌어, 외졌어. 외졌지. 여기는 그냥 상가 쪽이라 저 아까 동태탕 먹자 그냥. 그래, 동태탕 먹으러 가자. 그건 부담 안 될 거야. 동태탕은 비싸지 않거든. 근데 해물탕 하나 잡고 무슨 뭐 몇만 원씩 달라 그런다고. 그래. 당신 탕 먹고 싶은 거잖아. 갈치 조림도 있는데. 네? 갈치 13,000원이야. 그게 뭐 먹을 거야? 아, 동태탕 먹으러 가. 어? 여기 봐. 새우기 매운탕 15,000원인데? 이거 장사 올해 안 하잖아. 매운탕. 아. 안에 문 닫았잖아. 오늘 쉼이 다 돼 있잖아. 아, 쉰다고 그래 돼 있나? 그럼 동태탕 가자 그냥. 그래, 동태탕 가자니까. 바닷가도 보이고. 차로 왔을 때일지 모르겠는데. 도로변에 돼야 돼, 여기 보니까. 주차장에서. 네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주차장. 우리 전기율이 많네, 여기? 그러니까 왜 그러지?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6만원 막 이렇게 저기. 도시 쉬는 날인가? 그렇게. 동태집이 어디야? 동태탕? 저 들어온 입구였어. 해수욕장 거기 전에. 500m 목적지 부근입니다. 동반 매운탕만 있잖아. 해석밥하고 매운탕이 12,000원이네. 안 비싼데? 그 안 먹어 그런 거. 동태탕 집 가거든. 그거 이제 싸구리가 젊은 애들은 유혹해가지고 맛만 없거든. 300m 앞 목적지 부근입니다. 이 장사꾼들이 쉴 리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장사가 안 돼서 쉬는 것 같아. 평일날 이렇게 사람이 있지. 이렇게 많은데 쉬고 있어. 이해가 안 돼. 좀도 코다리네. 코다리는 안 되고 냉면물에 받아야지. 아까 여기 동태탕. 아니 불이 이렇게 다 꺼져 있어 왜? 잠시 문제는 주차로 따다니. 도로변에 대야 될 것 같아. 근데 주차를 어디서 동태집에? 응? 저 끝에 대구탕 참 대구탕. 장사 하나? 하지. 그 대구탕은 그거 다 우에 대면 되겠네. 자. 여기 대구탕 집 위에? 어. 그래, 그거다 대면 되겠네. 저기에다가? 어. 그래야겠는데? 여기 뭐 자기 집이니까, 그치? 어. 그 바로 바짝 돼. 여기다 대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.